자, 오늘 TLB의 대안주 두 분이 하나씩 주셨는데요. 영역 확장의 기대로 충분히 실적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 DAP를 한 분이 주셨고요. 자, 2024년과 25년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것의 수에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심텍을 주셨습니다. DAP와 심텍,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는데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DAP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생소하시죠? 네, 네. 오늘 생소합니다. 예, 저도 PCB 쪽에서 찾았다 이런 쪽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네. DAP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동통신형 관련된 단말기의 PCB 쪽으로 주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동통신 쪽이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용 전장 쪽, 그리고 또 네. 웨어러블 디지털 카메라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전장과 관련된 PCB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역할론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강점이 있는 게 빌드업 PCB라고 합니다. 오. 예, 이름은 멋있는데요. 빌드업, 뭘 빌드업 하죠? 예, 벌크업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동박을 코팅시켜서 같이 일체화된 PCB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MLB라고 하는 쪽은 이스페타시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모드 쪽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돈이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공급 쇼티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쪽이고 또 이제 중국의 간헐적인 봉쇄가 네.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DAP도 그럴 가능성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전장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용 클러스트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쪽에서 조향장치의 제어와 관련된 쪽에 생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모피스나 LG전자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전장 회사에 납품이 들어간다라는 관점만으로도 앞으로 기대감이 커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차량용 레이더 쪽에 PCB를 하는 상황인데 국내 유일합니다. 이런 쪽에서 센서와 기판이 같이 공급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자율주행차 관련돼서도 할 일이 많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장이나 또 이어지고 있는 어떤 레이더 관련된 쪽은 이제 막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이 좀 정체가 됐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역시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는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AP를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대안주로 주셨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업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모멘텀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DAP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대안주 심텍을 보겠습니다. 네, 뭐 심텍은 뭐 앞서서도 언급하셨듯이 어떤 뭐 PCB 특히 이제 이 패키징 어떤 기판 쪽에서는 경쟁사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쵸. 뭐 코리안 서킷도 그렇고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왜 심텍을 왜 그중에 꼽았냐면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제 심텍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이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P인가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심텍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감지하면서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이제 뭐 1분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높게 나오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이 가동률로 봤을 때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1분기 때가 어떤 이 패키징 기판 쪽이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증명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심텍 같은 경우는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어떤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도 아니고 올해 1분기 때 어떤 그 반도체 업체도 그렇지만 전반 기업들이 시장에 흔들림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계단시로 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심텍의 이 패키지 김판 쪽에서의 뭐 수율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패키지 기판 쪽은 평균적으로 글로벌로 쪽으로 봤을 때도 PER이 10배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심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만 원 중반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3,700원이었을 때는 충분히 많이 올랐다.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PER로 봤을 때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은 심텍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은 것처럼 심텍이 올라가다 쉬었다가 올라가다 쉬었다가 이런 패턴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또 쉬었는데 그럼 가격 전략을 또 간단하게 주실까요? 우선 6만 2천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증권사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6만 2천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2천 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5만 2천 원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우선 그 증권사 평균적으로 6만 원 중반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2천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DAP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다른 종목 따라서 꾸준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혀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이 문제긴 한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 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진입해봐도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4,500원대 밑으로 보시면서 단기 추세가 좀 흔들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성 있는 PCB 쪽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목표가는 지난 박스권 상단부 특히 과거부터 이어왔던 5,300원대 정도 부근이 1차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절가는 4,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AP와 그리고 심텍을 두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 PCB 관련 종목들 중에 골라주신 DAP와 심텍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김민수 대표님부터요. 네, 고난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견뎌야 될 것 같고 잘 방어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한국 시장이 미국 외풍에 따라서 잘 견딜 수 있겠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에 오늘 시작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같은 의견이고요. 네. 뭐 우리나라의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이나 중국의 인프라 투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지금은 현재 미국의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변동성이 지금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내성이 생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큰 낙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낙폭이 커졌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상향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과감하게 종목들을 괜찮은 종목 있으면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잘 이런 시장에서 고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